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1월 넷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남인천 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는 지난 20일 설명절을 앞두고 인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연수구에 사랑의 떡국떡 600kg을 전달했습니다. 남인천 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는 농촌 일손 돕기, 우리 농산물 직거래 및 공동구매 등 농업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소 배식봉사, 후원물품 전달 등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떡국떡은 남인천 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외국인 지원기관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신 남인천 농협 주부대학에 감사드리며 기탁받은 물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2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전달했습니다. 특별회비 전달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전개되고 있는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 기간에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됐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금융기관 창구, 가상계좌 납부, 홈페이지, 편의점, QR코드,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올해 11월 말까지 연중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구 관계자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 모금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연수구는 불법 광고물 제작 방지 등 5개 광고 사업 시장 질서 유지와 올바른 5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내 45개 5개 광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5월, 11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역 내 5개 광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사항 보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5개 광고 사업자 등록 여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이며 관련 규정 위반 업체는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구 관계자는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 자발적인 법규 이행을 독려해 올바르고 건전한 5개 광고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정보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방역 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사업주가 신청인 본인일 경우에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2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구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경제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은 등록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인허가 소지자라면 2월 3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은행 CD, ATM 기기, 인터넷, ARS,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하실 수 있으며 연수구청 세무 2과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 1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족들과의 만남도 어려워진 현실인데요. 잠시 멀어진 거리만큼 지금의 어려움은 이겨내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철저한 방역수칙과 함께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